진짜 할 거가. 몰카 갈라서요 우리. 잘 됐다 이참에 갈라서. 페인팅 수다를 호수 날뛰시로 초대합니다. 그럼 쭉 박사님 컴이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고까지 오신다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차로 한 시간이나 운전해서 왔는데 이렇게 또 밝게 맞이해 주시니까 이 피로가 싹 가네요. 저희 구독자분들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안녕하세요. 노루페인트 자본사부 김태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곳은 노루페인트 자동차 보수용 도료 교육장으로 리피니시 테크니컬 센터입니다. 환경부의 대기 환경 규제 발맞춤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제공하고자 작년 11월에 설립되었습니다. 일반 소비자분들은 그 리피니시라는 단어가 좀 생소하실 것 같은데, 리피니시는 자동차 사고가 나거나 충격에 의해 차체 표면이 긁히거나 벗겨진 일이 있잖아요. 기존의 색상이 훼손이 되는데 그 훼손된 색상을 똑같이 맞추어서 칠하는 작업을 리피니시 혹은 보수도장이라고 합니다. 보통 가정용 셀프 페인팅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컬러이거든요. 자동차 보수도장 할 때도 컬러가 진짜 중요하겠네요. 이게 차가 한두 푼도 아닌데 다른 컬러로 땜빵했다고 생각해봐. 아, 진짜 생각만 해도 너무 예쁘다. 진짜 비싼 돈 주고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공간이 있는지 하나하나 소개 좀 시켜주실까요? 네, 같이. 좀 실습장이랑 도색실이고요. 아, 일단 너무 깨끗해요. 네, 진짜. 이거 사용한 공간 맞아요? 셀프 같은 거. 보시면 녹이. 우와. 생소한 기계는 도색기라는 장치입니다. 아, 이거 자체가 지금 조색기예요? 예, 맞습니다. 그냥 일반인은 감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딱 보기만 해도 전문가가 해야만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옵니다. 네, 여기는 스프레이 부스장으로. 우와, 아, 일단 뷰가 끝내주고요. 그 받으러 오신 분들은 되게 편하게 쉬실 수 있는 공간. 네, 맞습니다. 아까 실습 장소에서 교육을 받기 전에 이론 교육부터 진행을 하니까 이 장소는 이론. 자동차 보수라는 게 사고가 나야지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사고가 나야지 공업사로 차를 입고를 시키고 차를 도장을 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자동차 사고가 좀 발생을 해야지 매출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영업하시는 입장에서는 사고를 바라시는 그런 건 아니죠? 아, 그런 거는 절대 없고요. 네, 네. 안전운전 하시고요. 혹시나 자동차 사고가 나면 태희님을 찾으시면. 저희 페인트 수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아, 오늘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 왜요? 또 전화 왔어요? 네, 사장님. 네네네. 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사장님. 네, 가신다고. 전화 온 거 맞아요?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네, 오늘 이 센터를 더 자세하게 소개해 주실 기술자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자보 TS팀에 근무하고 있는 박민 과장이라고 합니다. 그 도장 방법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뭐 가장 좋은 게 차가 있으면 제일 좋기는 한데 지금 뭐 차가 없는 상황이라서. 차 있어요. 어디? 내가 오늘 선물을 준비했어. 야! 이거 언제 가져갔어? 이미 넣어놨어. 아, 정리야! 예쁘게 해주신대요. 진짜 할 거가. 몰카. 그 노루페인트를 믿으시면 됩니다. 오. 네. 그 회사를 위해 이 정도 뭐 차도 맡깁니다. 뭐부터 하실 건가요? 일단은 뭐 손상 부위가 있는데 그거 이제 가볍게 이제 전처리를 하고요. 새도 입히고 말리고 그리고 출고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 차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제가 눈 똑바로
두고 한번 보겠습니다. 컬러 조금이라도 틀리면 나 진짜 갈라서요, 우리. 입고 된 차량 보러 갈까요? 네, 가시죠. 언제 왔니? 안녕. 아, 너무 이거 보이네, 진짜. 이거 하면 이뻐질 거예요, 차가. 손상부위가 그래도 좀 되네요, 이게. 예, 지금 이게 뭐 차주분들이 좀 가장 많이 오해를 하시는 게 뭐 이런 거는 뭐 광택만으로 된다 막 이렇게도 얘기하신 분도 계시는데 도장 표면만 살짝 긁혔으면은 사실 광택만 해도 되기는 돼요.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지금 도료가 파였고요. 그리고 바다 범퍼 플라스틱 재질까지 같이 손상이 왔어요. 뭐 광택을 낸다든지 이렇게 해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대신에 작업 부위가 굉장히 좀 좁잖아요. 전체 마스킹을 한다면 전체를 뿌릴 필요는 없어요. 이 해당 부위만 따로 작업을 할 거예요. 그렇게 될 경우에 주변 색이랑 좀 다르게 보이거나 하는 건 아니죠? 다르게 보이면 안 되죠. 다르게 보이면 저 죽어요. 죽일 거야. 이 측세기 기계를 이용해서 찍은 값을 이 컴퓨터가 저희 서버에 접속을 해서 가장 이제 가까운 컬러를 불러냅니다. 직접 저희가 이제 차량 이제 한번 해볼 텐데 또 저보다 훨씬 더 기술이 뛰어난 잘 부탁드립니다. 기존에 아마 페인트 작업에 대한 아마 그런 지식이 있으실 거로 알아요. 동일하게 하도, 중도, 상도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저희 할 수 있을까요? 아쉬워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또 저희가 또 페인팅은 좀 해봤잖아요. 페인팅이라면 자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 컬러와 정말 똑같을지 우리 슈가머니 또 컬러를 되게 잘 보거든요. 맞아요. 네, 조금이라도 다르면 큰일 나요. 그만 푸셔도 됩니다. 그만해. 어머, 어머, 나 저런 것 같아. 짠. 좀 전에 뿌리신 이제 시편을 저희가 클리어까지 올리고 철판에 한번 붙여봤어요. 컬러가 과연 뭐 저희가 원하는 대로 나오나. 이 저희가 금방 뿌린 건데 진짜 보세요. 컬러가 진짜 똑같아. 그러니까 어떤 각도로 봐도. 대박인데 이거 진짜? 그게 이게 빛이 이렇게 딱 오면은 좀 다르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너무 똑같아요. 믿을 수가 없어 눈으로 봐. 차에다 그냥 마스킹만 붙인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컬러 정확도가 육안으로 봐서는 진짜 오차가 아예 1도 없는 것 같아요. 네. 현장에서 오신 분들 이렇게 뿌려보시면 이제 생각보다 굉장히 쉽다고 이 정도면 할만하겠다고 다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가세요. 워터큐 시스템 정말 와 진짜 대단하네요. 근데 유튜브 보니까 또 셀프를 하시는 맞아요. 분들이 있더라고요. 가능한가요? 가능해야 하죠. 근데 퀄리티가 어떻게 나오냐 첫 번째 이게 문제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사실 이게 조금 불법적인 소지도 살짝 있어요. 뭐 잠깐 정도면 모르겠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품질이나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생길 소지가 굉장히 커요. 실제 저희 공장만 하더라도 이제 요 시설을 짓는데 허가를 받은 데가 들어왔어요. 지금 환경 규제가 점점 강화가 되면 강화되지 않겠지는 않거든요. 사실 그 신차를 만들 때 컬러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제도장 할 때도 그대로 그 컬러를 쓰면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아니지. 밖에 이렇게 차 돌아다니고 하면서 햇빛 보고 하면 컬러가 바뀔 거 아니에요. 아, 그건 그렇네. 그치?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신차 라인에서는 저희가 쓰는 페인트가 아예 달라요. 신차 쪽에서는 도막의 성능을 이제 최대한 끌어내기 위해서 좀 더 특별한 타입의 페인트를 쓰고 있는데요. 그 페인트가 처리 온도가 보통 한 140도, 150도 그래요. 나온 차들이 뭐 플라스틱이라든지 안에 다 달려서 나오잖아요. 네. 그 상태에서 140도, 150도 열을 줄 수가 없죠. 최대한 이제 페인트 회사들이 좀 비싸게 그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노루 페인트가 또 그런 부분에서 좀 장점인 게 저희 회사가 신차 라인에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몰랐어요. 미안합니다. 어떻게 모를 수가 있나요? 아니, 저희가 여기 둘러보니까 제가 듣던 대로 여기 진짜 최신식 설비와 시스템 자랑하는 곳이 많네요. 이 노루 RTC만의 뭐 다른 특징 같은 게 있을까요? 차별점? 스프레이 부스에 이제 에어컨이 들어온다든지 자동 조색기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부분들. 노루 페인트 이 교육장만큼 뭐 설비나 시설, 동선 이런 이제 짜임새가 좋은 공장이 여기가 이제 최고다. 이렇게도 많이 말씀을 해주시고. 이 교육은 누구나 아무나 신청만 하면 들을 수 있는 건가요? 그래서 만약에 교육을 받고 싶으시면은 지금 저희 거래하고 계시는 노루 페인트 대리점에 신청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그 신청을 받아서 뭐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과정이 되게 다양하다고 들었는데. 네. 저희가 이제 맞춤식 교육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근데 평일에 오시기 어려운 이제 도전 반장님들이나 여기서 사장님들 대상으로 저희가 주말 반환 운영을 하고 있고요. 좀 더 심화 코스로 저희가 3박 4일 코스로 이제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밥은 어떻게 해요? 밥도 주나요? 오시는 교통비 빼고는 모두 저희가 다 책임지고 있습니다. 와! 그럼 교통비 빼고라면 잠도 재워주고 밥도 주는 건가요? 다 회사에서 다. 예, 네, 회사에서 아주 통 크게 돈을 많이 쓰고 계십니다. 저는 무료라고 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워터큐 시스템 자랑 한번 화끈하게 해주시죠. 노루 페인트가 우리 한 10여 년에 거쳐서 준비한 페인트입니다. 가격대 성능비로 따져봤을 때 절대 떨어지거나 나쁘지 않은 페인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라도 수입만 선호하고 계셨다면 노루 페인트 자신 있게 네, 추천드립니다. 처음 사용하셔서 조금 미숙하다 싶으시면 꼭 여기 교육장에 오셔서 빡쌤에게 실제 하시는 방법도 한번 같이 해보시고 맛있는 간식들 많이 많이 제공되고 있으니까요. 편안한 마음으로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 또 기다려 올게요. 안녕. 구독해 주세요. 우와. 봐봐 봐봐. 근데 진짜 너무 감쪽같네. 봐요. 나만 믿으라고 했잖아. 대박인데? 그렇게 못 믿더니. 우와, 진짜 돈 굳었네? 진짜 어디 칠한 건지 모르겠다. 아예 티가 아예 안 나. 대박.